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귀성 또 해외여행 등으로 많은 사람과 차량이 이동이 예상됩니다.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많은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또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상황에서 또 중국, 몽골에서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,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그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설 연휴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주요 가축 질병별 상황 분석 그리고 현재 그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AI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국내 철새 서식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약 147만 수의 철새가 국내에 서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수치는 현재까지 이번 동절기 중에 가장 지금 많은 수치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작년 10월 이후에 철새에서 H5형, H7형 AI 항원이 지금 계속 검출되고 있고 또 철새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이나 그 러시아 등에서도 고병어성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은 AI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시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구제역은 그 중국 등 주변국에서 이제 지속 발생하고 있고 또 과거 사례를 볼때그 백신 접종에 소홀했거나 또 차단 방역이 미흡했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작년 8월 3일 날 중국에서 첫 발생한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99건이 현재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하면서 확산되고 있고 또 몽골에서는 금년 1월에 5건이 발생하였습니다. 이러한 추세로 이제 아시아 주변국에서 확산될 우려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쓰고 방역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다음은 설 명절 방역 강화 대책 중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설 명절 대비하여 전국 일제 소독 등 방역 조치와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게 됩니다. 먼저 그 일제 소독 등 방역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.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전국적으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설 연휴가 시작하기 전인 1월 30일과 연휴가 끝난 직후 2월 7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일제히 청소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 소독 대상은 전국 축산농장, 도축장,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, 철새 도래지와 밀집 사육단지, 전통시장 등그 방역 취약 대상 지역을 포함해서 약 26만 개 정도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. 그각 지자체와 축산시설에서는 자체 장비와 또그 지역에 있는 군 제독 차량 등을 총 동원해서 가용 가능한 소독 장비를 활용해서 해당 축산시설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게 됩니다. 이와 병행해서 저희 농식품부는 일제 소독의 날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소독을 독려하고 또 지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. 그리고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, 농촌진흥청, 검역본부가 그 20개 반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서 축산 농장과 시설, 밀집 사육단지 등그 방역 취약 대상 지역에 대한 소독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. 또한 그 축산 농장의 그 소독 지원을 위해서 현재 농협에서 비축 중인 방역용 생석회 6,000포를 각 지자체를 통해 1월 31일까지 약 600여 호의 농가에 공급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그 과정에서 소독 요령이나 주의사항, 차단 방역 요령 등도 같이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. 다음은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. 설 명절 기간 동안 귀성객과 해외여행객,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, 철도공사, 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게 됩니다. 고속도로의 전광판, 휴게소, 기차역, 버스터미널, 공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의 TV나 그 전광판을 통해 축산시설에서의 방역 요령과 농장 방문 귀성객 등의 행동 요령 등을 홍보를 하고 TV 방송과 마을 방송, 현수막, 방역 리플렛 배포, 반상회 회보와 카드뉴스, SM 문자 등 가용한 수단을 총 동원해서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. 1월 31일 날에는
주요 국제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특히 인천공항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역본부장, 축산단체협의회장, 한돈협회장, 농협경제지주 등 축산단체와 청소년 홍보 도우미 등이 참여해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합니다. 이날 캠페인은 주변국의 중국, 몽골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해외여행 시 축산농가 방문 금지나 축산물 휴대 반입 금지 등 해외여행객의 주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. 끝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그 가축 질병 발생 이전에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역조치로 여기며 지속적으로 방역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. 이번 동절기에는 현재까지 AI나 구제역 등의 발생은 없지만 설 명절 기간 동안에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과 해외여행 등으로 방역이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. 축산농장에서는 축사점검과 소독 등 차단 방역을 강화를 하고 귀성객 등 농장 방문자의 소독, 축사 접근 금지와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모임 금지, 택배 등으로 축산물을 반입하는 행위 등 금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축산농장과 철새 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해외여행 시 축산농장 방문 금지, 귀국 시 축산물 휴대 반입 등을 하지 않도록 하여 그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